얼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매거진인 영국의 오토카에서 직접 테스트를 하고 발표한 전기 자동차 탑10에 관련돼서 기사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약간 좀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우카TV의 정준환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가장 오래된 권위 있는 오토카 매거진에서 전기 자동차 탑10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1등과 3위에 랭크된 차량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놀랍게도 한국 현대의 코나하고 기아 자동차의 니로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기 전에 물론 전기 자동차에 관심이 있었고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이 찾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월드와이드하게 자동차에서 꽤 괜찮다는 매거진에서 우리나라 전기차를 탑으로 꼽는 기사는 처음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들이 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 기사를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전기차량, 그리고 한국에서 양산되는 전기차들, 그 다음에 세계적인 트렌드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에서 양산되는 전기 차량들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기 자동차가 분명하게 어떠한 친환경적으로 괜찮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객들이 외면했던 이유는 한세 가지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충전시설이 많지 않다는 것. 지금의 일반 내연기관처럼 주유소에 있어서 아니면 LPG가 있어서 막 어디를 가더라도 충전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시설이었다면 보다 더 쉽게 전기 자동차를 구매를 할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전기 자동차 자체가 일회 충전을 할때 운행을 할수 있는 거리가 절대적으로 좀 적었다. 뭐 150km, 200km. 최근에서야 한 3, 400km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다. 세 번째로는 차 자체가 일반 내연기관의 자동차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비싸다. 물론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고 세제 혜택을 주고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고 금액적으로도 비싼 차량을 뭐 90몇 프로 이상이 모두 다 내연기관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샀어야 되는가 하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리고 일반 개인들이 구매를 기피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2016년도 한국에서 있었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 게이트,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또 전기차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고 기술적으로 개발을 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고 배경이 되었고 더 놀랄 만한 소식은 내연기관이 종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독일에서 2030년에 내연기관을 인증을 하지 않는 법이 통과되었고 EU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비슷한 법들이 곳곳에서 통과가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젤이나 휘발유 내연기관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 동력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앞으로 어떠한 것이 자동차에 대한 플랫폼, 이동시장, 즉 모빌리티에 대한 플랫폼으로 작용을 할 것이냐에 볼때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EU 정도에서는 전기차가 첫 번째로 대두를 대고 있고 뭐 미국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전기차,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현대에서 국가와 같이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넥소 아시죠? 예,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로 플랫폼을 가져갈 것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모두 동감을 하고 그래도 기술 발전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전기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에는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전기 자동차들, 하이브리드 말고 순수 전기 자동차들만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기 자동차는 크게 다른 거 비교해 볼게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거의 다 비슷하고 디자인도 일단은 보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자동차들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디자인 때문이라고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초창기 상황에서 디자인보다는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좀 싸게 잘 지원을 받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든 대로 한번 충전을 하면 어느 정도를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일단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도표로 심플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국의 오토카에서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자기들이 발표를 한 자료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비교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자 보시다시피 현대 코나가 한 번 충전에 한 400여 킬로를 달릴 수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뭐 많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가장 고급차라고 하는 한국에서 나오는 제네시스 G90이 복합연비 7km 정도로, 실제 연비는 5-6km로 보여지죠. 복합연비 7km 정도로 풀로 80리터라고 한다면 대략 실제 5840 한 4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 거리다. 그렇다면 전기차로 400리터라는 거리는 적은 거리는 아니다. 우리가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르노삼성의 ZE가 213km, 요즘 수입되어 들어오고 있는 닛산의 리프 같은 것들이 250km 정도를 주행한다고 하니까 400km나 기아에서 나오는 380km 이상, 그리고 쉐보레 볼트 같은 383km 이상의 이런 차들은 우리가 데일리카로 쓴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다면 데일리카로 사용을 할 때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를 했었을 때 연비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자동차 차 가격으로 봤었을 때 비싼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두 가지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값을 비교를 했었을 때 차 가격은 3,900에서 4,850으로 동일한 차종의 차값보다는 한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가 비싼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엄청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고려를 해야 될 것은 전기 자동차를 살 때 정부에서 보조금 나오는 것 한 900여만 원,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이 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뭐 4,500에서 많게는 뭐 1,000여만 원 가까운 보조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300에서 한 1,800여만 원 정도의 수준의 보조금이 나온다고 보면, 그러면 한 900에서 1,000여만 원 정도의 실제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이 또 전기차에는 지원이 되느냐, 취등록세에서 14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개별 소비세와 그리고 교육세가 390여만원이 지원이 돼서 총 530여만원이 지원이 된다. 그렇게 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한 500여만원이 더 비싸다, 이렇게 놓고 연비로 놓았을 때 아까 제가 코나를 얘기를 했었을 때 한 400여 킬로 정도를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 한국에서 나오는 양산차 중에서 최고의 차인 제네시스 G90을 놓고 보면 복합연비 7.5km라지만 실제로 타보신 분들은 아시죠? 5km에서 5.5km입니다. 최고 만충을 했었을 때 리터가, 제가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70에서 80리터, 평균적으로 70리터라고 놓고 본다면 350에서 400을 간다. 그러면 코나 같은 경우 전기차는 제네시스 G90과 비슷한 수준의 주행을 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에 한 번씩 주유소나 충전소를 찾으면 된다. 그렇지만 충전하는 비용은 어떠냐? 자, 기름값 1,500원이라고 놓고 본다면 한 1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전기차 1회 만충의 금액은 많아봐야 뭐 3,000원이라고 놓고 본다면 한 30배 정도 수준이 되는 거네요. 어떻게 비교를 해도 제네시스 G90하고 비교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동일한 차량인 코나 1.6 휘발유 차량을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고 가격은 프리미엄이 2,400입니다. 거기다 옵션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 대략 2,800이 되는데요. 일단 2,400으로 보겠습니다. 코나의 일렉트릭 차량이 4,850만원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2,450만원 차량, 정부에서 지원금이 1,500 나온다고 보면 한 7,800 정도 차이가 난다. 그것에 차량 등록 지원금하고 이거 뭐 530여만원 차이가 난다. 그걸 빼고 나면 정말로는 500 차이도 나지 않는 겁니다. 뭐 3,400? 좋습니다. 500이라고 차이 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비는 어떻게 됐냐, 60리터 기반으로 했었을 때 이 차량이 연비가 12.5km 정도, 실제 주행을 했었을 때 가능한 거리는 10km에서 11km 정도라고 되어집니다. 그러면
1,500원일 때 50리터를 넣으면 한 7만 5천원? 7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것으로 한 450km에서 500km, 한 450km 정도 주행을 한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주유비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1년이면 360만 원, 전기세로 1년이면 50에서 60만 원 정도가 충전비용이 나온다. 그러면 3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니까 2년이면 차량 가격을 뽑고도 남는다. 3년 차부터 들어갈 때에는 휘발유 차량과 비교했었을 때 훨씬 더 유리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전기차, 오히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인정해주는 한국차, 디자인이나 이런 거 빼고 실제적으로 차값과 연비 놓고 봤었을 때 일반 내연기관의 동일한 차량을 타는 것보다는 2년 이상 탔을 때에는 훨씬 더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결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타보신 분들은 동호회 글들,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취합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좀 불편한 것, 충전을 하기 위해서 대기 시간이 좀긴 것, 배터리에 대한 아직까지 완전치 않다고 생각되는 그런 우리의 마인드들, 자동차를 탈 때의 재미, 어떤 밟는 맛, 이렇게 쏘는 맛,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특별히 문제 없고 도심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볼 때는 감히 전기차를 한번 생각해봐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리뷰를 해보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것은 이겁니다. 좀더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결국은 바뀐다. 급속하게 플랫폼이 바뀔 것이고 그 플랫폼 위에는 바로 우리가 전기차를 타고 있는, 그리고 급속하게 내연기관의 자동차들이 소위 말하는 중고차 감가가 되는 현상을 볼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어렵지 않게 할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지껏 국산차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렸고, 간단하게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실제 내연기관의 차량과 구매해서 운영을 했었을 때 간략하게 비교를 해봤는데,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아도 지금 데일리카로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밖에서 오히려 더 우리의 전기차를 더 높게 쳐주는 이러한 상황. 이것이 바로 트렌드고 우리가 앞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다가올 미래입니다, 전기차는. 그게 2, 3년이 될지 4, 5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급속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약간은 부족하고 지금 약간은 불편할 수 있어도 준비하는 것이 맞는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전기차에 대한 첫 번째 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차를 좋은 가격에, 그리고 좋은 조건에. 우리가 가까운 미래를 알고 대비하는 것도 역시 이 좋은 범주 안에 들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면 양해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시유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